민주당 지도부가 한전공대 설립과 5.18 헌법 전문수록 등 개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5.18 위상회복과 호남인사 차별 철폐 등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사고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을 국정기획위에 건의했습니다. 금호산업이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아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찾아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선 한전공대 설립이 중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실효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전 사옥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추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하고 한전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 대표는 그러나 무작정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실효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안익 한전 사장은 광주 전남의 에너지밸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지원 또 뭐 규제를 갖다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2.0 시대 선언 등 광주 전남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선에서 승리한 5월 9일로부터 꼭 한 달 되는 날 텃밭에서 다진 민주당의 다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의 입장에선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퇴장하는 5.18 유가족을 뒤따라가서 꼭 보듬어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보듬은 건 한 개인이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추락한 5.18의 위상을 되살렸고 새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5.18 진실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 등 대선 공약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남 총리 약속은 가장 먼저 지켰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유명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을 중용하며 차별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 구상이 나오고 광주형 일자리가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는 등 광주 전남 공약 지키기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국민들이 벌써 지지율이 대단하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참 고맙다. 때로는 고맙다. 진짜 그 정도로. 호남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던 약속이 빠르게 지켜지는 모습에 호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외고 자사고 폐지와 일제고사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위 초청 간담회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 취도평가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등 대입제도 개혁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6월 항쟁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7년판 촛불혁명인 6월 항쟁은 사실 5월에 광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군 진압 명령이 담긴 6월 항쟁 당시 2급 군사 기밀 문서. 30년 만에야 나온 이 문서에는 5월 광주에서 잔혹한 진압을 맡았던 70수부대와 11공수부대를 광주에 다시 투입하는 등 전국에 특수부대를 보내는 전두환 정부의 명령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5월과 달리 전국적으로 번진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은 떨어진 진압 명령마저 물리쳤습니다. 첫째는 5.18의 경험이 크죠. 그 당시에 군대를 투입을 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을 학살한 정권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게 가장 컸고 80년 당시 철저히 고립된 채 피바다로 변했던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6월을 5월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지역이 다 들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싸우다가 고립당해서 굉장히 큰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게 7년 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확대되죠. 5월의 광주를 마음에 품어온 광주 시민들은 7년 만에 찾아온 6월 민주항쟁에서 역시 국민운동본부를 처음으로 꾸리고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광주 시민들이 워낙 협조적이니까 어떤 가게로 들어가도 다 숨겨주고 학생들이나 시위대가 들어가면 샷다 다 내려봅니다. 상인들이. 결실은 6월에 거두게 됐지만 민주화에 대한 씨앗은 5월 광주에서 뿌려졌던 겁니다. 5월이 어떤 그런 국가폭력 혹은 또 권위적인 체제, 한국적인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저항이 출발됐다면 그게 이제 어느 권위주의 체제가 물러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은 6월 항쟁이었고 87년 6월과 최근에 촛불을 잉태한 5월 광주 민중항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빛나는 쟁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60항쟁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주대행진이 재연됩니다. 60항쟁 30주년 광주전남 행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5시부터 광주 서영교회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민주대행진을 재현한다며 신호빈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6시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5.18과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자연휴양림은 최적의 휴식공간이죠. 산림욕과 함께 동백숲을 구경하고 전통체험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이번 주는 광양 백운산으로 안내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자연휴양림. 아름드리 소나무와 삼나무, 편백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이 하늘을 가립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솔밭길을 따라 걷는 황토길은 색다른 산림욕을 선사합니다. 숲 사이로 때묻지 않은 계곡수가 흐르고 소나무 숲에 들어선 산막과 야영장은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최적의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 밖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황토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힐링도 되고 꼭 가족들과 함께 더 한 번 더 체험하고 싶은 휴양림 인근에는 통일신라시대 고승이던 도성국사가 35년간 도량했던 옥룡사터가 남아있습니다. 옥룡사지를 벗어나 잠시 눈을 돌리면 7천여 그루의 동백나무 숲이 반깁니다. 각각의 나무 수령만 1200년이 넘어서 울창한 산림은 꽃이 피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을 이룹니다. 그 사계절 내내 푸른 숲을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동백님이 예전에 그 옥룡사지에 번창했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휴양림과 맞닿은 도성국사 마을에서는 전통 체험이 가능합니다.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넣는가 하면 콩을 갈아 손두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프로그램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농촌한다고 해서 별로 잘 받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 왔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체험 활동이 끝나면 인근 냇가에서 잡은 피라미로 매운탕을 끓여내놓는 농가 맛집이 구미를 당깁니다. 남도의 청정지역인 광양 백운산 자락이 산림욕과 농촌 체험의 적지로 올여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금호산업이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 금호 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금호산업이사회는 20년간 매출액 대비 0.5%의 사용 여유를 내는 조건으로 금호 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제시한 사용 여유율 0.2%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이 경우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 대가로 20년간 3천억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다음 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의 제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인을 노린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광주 시북구 임동 80살 박모 씨 집에 보이스피싱 절도책이 침입해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2,2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7일 오후에도 광주시 서구 내방동 82살 박모 씨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5천만 원이 털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뒤 돈을 집에 보관해 두라고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인구가 19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광주전남연구원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돌봄 플랫폼으로 구축해 인구 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과 복지를 지원할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동비즈니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1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했습니다.